자, 3x를 x우측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서 k,2를 지나도록 하는 곡선의 y절편. 그러면 얘를 3의 뭐랄까? x-, 이렇게 합시다. 여기 k,2가 지난대요. 대입을 하게 되면 2는 3의 k-p다. 정보는 이런 거고, 여기에서 이 곡선에 대해서 뭐를 물어봤냐니까 y절편 물어봤잖아. y절편은 x에서 0 대입하니까 3의 마이너스 2p. 얘가 ak다. 그러면 얘가 3의 k 나누기 3의 p니까, 아니 곱하기 마이너스 p 합시다. 3의 마이너스 p는 얼마일까? 얘가 넘어가게 되니까 2 곱하기 3분의 1의 k다,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여기 ak 자리 여기에다가 지금 이거 적으세요라는 이야기잖아. 그러면 1에서 무한대까지 ak는 초항 공비, 여기도 3분의 2니까 1,